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BJ 스파키 윈입니다. 디 이블 위딘 스팀 PC판 난이도는 서바이벌이고 오늘 챕터 15 15번째 마지막 챕터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엔딩 모르고요. 본 적도 없고 챕터 15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서바이벌 난이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부러 안본 거예요, 일부러. 갑시다. 마지막 챕터 15 on evil within. 뭐야? 얼굴이 성형수술 부작용인가? 키드먼 같은데? 맞죠? 키드먼. 저 여자 뭔가 반전이 있었던 여자였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영상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오신 거 확인해 보세요. 챕터 14를 확인하시면 돼요. 반전이 있는 여자야. 이 뭐야? 어? 아, 대체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꿈이야? 여주인공이에요, 키드먼. 니콜 키드먼 할때 키드먼. 논노님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You gotta be kidding, man. 야, 화면이 더 이렇게 커진 것 같냐? 브레이커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처음 방송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BJ 스파키 민입니다. 자, 마지막 챕터. 뭘, 어디 가야 돼? 세이브. 아, 다행이다.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어요. 야, 이거. 어? 아, 여기 수첩이 여기 있구나. 수첩이 여기 있어. 수첩이 있으면은, 그 형사수첩, 먹으면은, 세이브, 저기, 뭐야.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죠? 루빅? 루빅? 잠깐만요. 나 열쇠 있죠? 열쇠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열어볼게요, 아무거나. 아싸! 7000 포인트! 뭐지? 누가 꿍시렁대는 소리가 들려. 어떤 놈이지? 뭐라고, 야, 들어볼까? 뭐라고 하는지? 잘안 들려. 루즈 유어 마인드? 네 정신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가? 지금 내가 달리는 걸 하려고. 8500? 뭐 하나 할까? 이거 뭐야? 미싱 우먼. 얘 누구야? 짧은 갈색 머리. 짧은 갈색 머리. 갈색 눈. 뭐라고 써 있어? Response to nickname. 닉네임. 요렇게 부릅니다. 끄적여서 안 보이네, 여기. 설마 얘가 키드만 아니야? 아니야. 줄리안. 끄적여서 안 보이는데. Please inform. Information need. Call. 제보하려면 이쪽으로 전화하시오. 불리지가 않아. 자, 11. 일로 가는 거구나. 루징 아워 마인즈. 맞죠? 내가 루징 아워 마인즈라고 했을 것 같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나?
영어 듣기도 어느 정도 되는구나. 루즈 마인드는 들었거든, This 내가. way. 어? 말짱해졌지? 레슬리? 이쪽으로 오세요. 이준님 반갑습니다. 어, 이거 정신병원. 어, 여기도 길이 있는데? 설마 아니구나. 이 안에 혹시 뭔가 아이템이 있을 건 아니겠지? 예. 반갑습니다, 이준님. 의리. 항상 제 방송에 오시는 몇안 되는 분. 아. 어, 나 피가 없냐? 뭘 먹어야 되겠는데? Hey, wait. Hey, wait. 기다려. 이거 갈비탕 국물이 이렇게 아니. 아니, 저기. 선짓국. 아니. 선짓국이 아니지. 사슴피가. 아. 뭐야, 이거? 뭐라고 써 있어? 워터 BPL.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봤을 때 비는 바이오라는 거 같고. 몰라. 알 수가 없어. 뭐야 이거? What is this place? 느낌이 약간 그거 느낌 나는데? 데드 아일랜드? 립타이드? 물 새는 거 아니야, 나중에? 어이 뭐야? 눌 어. Right, kid.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Where you taking me라고 그랬죠? Where you taking me? Where are you taking me? 하수도 처리장. 수어죠, 수어. 영어로 하면 수어. SEWER. 하수. 수어. 이번 챕터는 그렇게 내용이 길것 같진 않은데. 이거 끝나고 페이데이 해볼 건데, 인기가 없으면 요거 2회차 갑니다. 아쿠무는 못해요. 이거 서바이벌 한번더 깨고 아쿠무를 해야 될걸? 그냥 하면 그냥 죽는데요? 스치면. 아쿠무라는 난이도가 있어요. 일본어로 아쿠무. 악몽. Nightmare. This way. This way.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어이, This 가라앉으려고 하고 있어. 세바스찬! 레슬리! 야, 이거 도망가야 돼? 어, 도망가는 거야? 아, 아닌데? 어, 나 도망가는 건줄 알았잖아. 어, 깜짝이야. 오. 순간 내가 게임 오버 장면을 볼줄 알았는데 아니었군. 엑스컴이 뭐야? 엑스컴? 스팀 게임인가? 본거 같은데. Beacon. Chapter Looks like Joseph's 15. starting. On Evil Within. 엑스컴이 뭐예요? 네이버 치면 금방 나와요, 이주님. 그거 하이스트. 내가 파일 있는데 보내드릴까? 파일 아마 내가 저기 있을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드리던지 할게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 항상 외장하드에 있거.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템을 안 주네. 야, 나 템좀 봐라. 빵개 리볼버 빵개 샷건 빵개 스나이퍼 라이플 빵개. 아, 짜증나. 아, 외계인하고 싸우는 거구나. 턴제 전략 게임. 야, 이거
응? 뭐 먹어야 돼, 여기서. 그냥 들어가면 안 돼. 템을 찾아야 해. 아, 양아치들, 아. 니 양아치니? 아, 원점으로의 회귀. 원점으로의 회귀입니다. 돌아왔어요. 챕터 1에서, 챕터 1 그 자체. 얘네들 다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불을 켜고 비컨 멘털 하스필 비컨 마음병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정신적인 약간의 병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진짜 정신이 완전하게 말짱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대요. 왜 그러냐,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동물이거든요. 인간은 저는 마음병원이라고 그래요. 마음병원. 마음병원. 마음이 아파서 오는 곳. 마음.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걸 수도 있어. 완벽하면 신이야, 신. 이 영화 배우 김태희도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야. 이거 뭐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자, 일부러 천천히. 제비. 예비. 야, 니네 너무 양심 없다. 템을 안 주냐? 와, 진짜 이거 완전히 개 쓰레기 양아치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 나 이거. 제가 말하는 너네들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제작진 말하는 거예요. 제작진. 아, 쟤 너무한 거 아니야? It's ridiculous. 뭐야 이거? 얼른 차버려. 아, 이게 배고프냐 나? 아. 내가 이번에 이걸 해석하면서 나의 영어 실력을 한계를 영어 실력의 한계와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기로 하고, 영어는 공부해서 손해볼 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는 공부해서 손해보진 않습니다. 절대. 이게 뭐야? 모든 조각, 모든 정신적 줄기? 이거 뭐라는 거야?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 다른 사람의 감각, 모든 수천 개의 감각은 나의 대뇌야, 나의 일을 확인시켜준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인텐서리. 고통, 쾌락, 그리고 경로, 엑스터시. 엑스터시가 마약이라는 뜻인데. 아,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나오냐? 자, 이거 나중에 해석할게요. 보통 모든 것이 혼합돼서 나타나고 있어.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내 감옥이야. 나의 집이자 나의 감옥. 네가 스스로 여기를 샀겠지. 아, 이거야? 아까 나왔던 영어? 이거 안 볼게요. 안 들어볼게요. 아까 똑같은 말이네요. 에이, 계속 나오고 있어. 먹고. 긴장의 영원성. 오! 불을 켜도 어두워, 이건.
주변을 다 둘러보고. 지금 제가 너무 탄약 수급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서플라이스.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마 저기 못 들어가는 분인가? 혹시 모르니까. 어, 들어가지는데? 어디 어디를 먼저 가야 돼? 여기를 먼저 가는 게 맞는 건가? 어. 에? 잠깐만. 아직 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일로 가면 안 되겠다. 잠시만요. 여기부터 갑시다. 중순님 반갑습니다. 요 아래 뭐가 있을 것. 둘러봐야 돼.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있죠. 어, 봐봐, 이런 거 있다니까. 또 있을 수도 있어. 잘 둘러보자. 지금 끝으로는 갔고, 좀 더 없을라나. 됐다. 네, 중수님 반갑습니다. 아,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거 예, 젤, 그린 젤이라고 하는데 스킬 포인트. 뭐 나중에 2회차 할 때 능력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누적돼서 하면 좋죠. 나중에 아쿠무 난이도 갈 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건 싸 죽여버리. 야, 에이, 부셔버리. 이거 초반 챕터 1에서 못 들어갔던 곳이었거든요. 어, 들어갈 수 있네요. 여기도. 아, 어디부터 가야 되는 거야? 차근차근히 해봅시다. 차근차근히. 자,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고. 뭐, 원점으로의 회귀 같아요. 여기. 아, 잠겨있군. 어, 픽업. 뭐야, 누워 노트 프롬 수어. 탈출하는 꿈을 꿨나요? 손에 잡힐 듯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는 걸로. 왠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가보자. 아쿠 찡급 형님 반갑습니다. 그 아쿠 찡급 형? 혹시 아쿠무 난이도를 말씀하시는 건가? 반갑습니다. 하여튼 처음 뵙는 것 같아요. BJ 스파키 민이라고 합니다. 서바이벌 난이도고요. 마지막 챕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이리로 가도 되는 건가?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스포는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뭐 게임 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웬만하면 좀. 예, 제가 스포를 할 기운이 생 기운을 포착하면 제가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해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남용하는 걸 원래 싫어하는데 우리가 서로 간에 규칙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야, 여기 내가 지금 제대로 안 둘러본 거..만요? 나 빵 좀 먹어야겠어. 왜 이렇게 배고파. 근데 내장이, 내가 나이가 30대인데 내장이 20대 초반이야. 왜 이렇게 배고파. 다 네 끼나 먹었는데. 이거요? 아, 지금 사실 이걸 깨면 페이데이 그 공짜로 받은 거 4인코 플레이를 해보고 인기가 별로 없다 싶으면은 그냥 재미가 없거나 인기가 없으면 이제 2회차 그 다음에 3회차는 아쿠무. 아직까지는 아쿠무와. 그리고 이거 서바이벌 깨면 아쿠무 나오나요? 그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나 몰랐어요. 제가 이거 깨본 적이 없어서. 이블 위딘 지금 가격이 61,000원, 2,000원 스팀 버전은. 그리고 콘솔 버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콘솔 게임기는 한 58,000원인가. 서바이벌 게임은 아쿠모. 아 이거 아쿠모를 해보셨나 봐요. 아쿠찐 극혐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 나이트랑 아쿠모가 같이 열려요. 그럼 이거 다음 어려운 게 나이트예요. 우와 얼마 그래요? 나이트는 어때요? 어 여기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왜냐면 저쪽에 레슬리가 있거든요. 아 그럼 여기부터 가자. 여러분들 그 블랙프라이데이가 뭔지 아시죠? 추수감사절,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날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가 그때 스팀 엄청나게 세일할 겁니다. 전 게임 다 그때를 노리세요. 아 그래요? 개체수는 아쿠모보다 조금 많지만은 세 방까진 버티고. 어우 아쿠무는 스쳐도 한방. 자 그럼 한가지 질문 드릴게요 극혐님. 그러면 바닥에 떠다니는 그 톱니바퀴 아시죠? 챕터 13인가 14에 나온 놈들 걔네한테 스쳐도 죽어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와 그러면 안되는데. 그러면 아 진짜요? 아 와 나 미쳐버리겠다 진짜. 내가 말문이 막혔다. 아. 에휴. No! No! Wanna go home! 레슬리? 어, 아까 레슬리 있는 쪽 못 가본 곳이 있었는데. 아, 그냥 가자. 뭐, 별로 중요하진 않겠지, 뭐. 설마 그곳에 있던 레슬리가 나한테 뭐 그린젤 2만 포인트 이상 주는 거 아니야? 아... 아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걸 깼잖아요. 이 능력치 있죠. 여태까지 제가 업그레이드한 능력치를 그대로 가지고 아무 레벨이나 갈 수 있나요? 아쿠무나 뭐 아... 에? 안 돼요? 아 진짜? 아 진짜로? 멘붕. 말도 안 돼. 그럼 아쿠무 깬 사람 뭐야? 와. 그러니까 서바이벌에서 했던 거를 극악의 난이도 아쿠무로는 연동이 안 된다. 아 말도 안 돼. 아 나 안 되겠다. 아쿠무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다. 아 미치겠네. 재고해 보겠습니다. 아쿠무 도전 재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안 되지. 들어볼까? 지메네즈가 날 배신한 것 같아. 가까워지고 있어. 그는 모든 걸 알아. 뭔가 집중되어 있다? 다른 한편은 트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디바이스는 트랩은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모든 데이터, 모든 이론, 나의 마음 모두 다. 아 단어 정말 어려워요. 아 잠깐 나갈게요. 디메네즈가 누구야? 디메네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얘는 자기 것을 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게 강해요.
그리고 왜 루빅이 얼굴이 탔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세요. 그것도 약간 좀 스포 같으니까. 뭐 전원이 만장일치 하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이 한 분이라도 나오시면 그냥 루빅이 왜 지금 이렇게 또라이가 돼서 하는지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좀 충격적인 게 있거든요. 충격적인 게 좀 있어서 루빅이 왜 또라이가 됐는지 사이코패스가 됐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건 조금 이제 스포라서. 아, 이 게임은 지도가 없어. 그게 흠이야. 뭐지? 예, 집중하시는 것 같아. 집중력이 좋군요. 궁금해요? 혹시 이 중에서, 그 스포 말하면 안 되는 분. 나는 이걸 깨야 되기 때문에 루빅이 왜 사이코가 됐는지 스파키미님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괜찮아요? 아니, 다른 분들. 중수님하고 파이널님하고 왕도철님하고 아쿠찡님은 뭐 다 아실 거고.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좀. 그래요? 그래요? 어떡할까? 말하지 말까? 그럼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왕도철님이 말씀이 없으신데? 왕도철 저분 말씀 듣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것 같으니까 괜히 스포했다가 이거 예의가 아니죠 그건. 30분 동안 이걸 헤맨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하느라고 지금. 레슬리 이빨 껌해가지고. 얼굴이 편안해졌어. 조용히 보는 중이에요. 스포 이거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왕도철님? 그 사이코패스가 된 이유, 그리고 그 루빅이라는 놈이 얼굴이 왜 탔는지 말씀드리면 안되겠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플래시 파운드님 반갑습니다. 남자? 예, 남자예요. 조금 목소리가 살짝 좀 여성스럽죠? 예, 있어요. 뭐지? 나 이거 스토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를 한 건 아니야. 영어로 돼 있고 좀 어렵거든요, 영어가. 영어 어려운 영어 많이 나와요, 이거. 막 뇌, 막 대뇌 피질, 뭐 공감각, 막 현지인도 어려울 법한 그런 영어 단어가 나오니까 좀 여기 좀 조사 좀 해볼게요. 부시는 거냐? 아니네. 야, 템 좀 줘, 좀. 에이, 이제. 올라간. 들어갈 수 있잖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여기 뭐가 있다는 거. 그럼 실례지만, 극혐님은 이거 깨셨어요? 아쿠무? 혹시? 실례지만. 깨셨으면 정말 대단한 그 멘탈의 소유. 그러시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구나. 그쵸. 우리가 이거 게임 방송을 하는 이유가 서로 공감하기 위한 거니까. 방송은. 어느 쪽을 갈까요? 맞춰보세요. 어이?
뭐지? 어후, 이거 완전히 쏘운데 쏘우? I wanna play game. 완전 그건데? 마지막 업글, 아 업글이네. 아 난 또 뭔가 했네. 이게 밝은 곳에 있는 걸 처음 봐가지고. 아 그러면 세이브가 있네. 세이브 이따가 하고. 얼마나 대단한 전투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렇게 어 나만의 공간이 있는 거야? 어? 아 이거 긴장되네. 미치겠네. 그냥 아무거나 하자 그냥. 네, 웬만하면 이거 리볼 어 저기 매그넘. 매그넘을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어. 아큐러시 아무거나 올려. 아무거나 아무거나 올려. 아무거나. 아 됐다. 너무 많은 포인트를 요구하고 있어. 쿵푸님 반갑습니다. 세이브 On Evil Within. 딴따른 딴딴따른 딴딴. 어? 안 열려. 자 이제 손가락 좀 풀고. 어 나 이렇게 땀이 나냐? 어, 자 제가 직업이 트레이너인데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가자. 한 번에 깨야 될 텐데. 아. 어. Hey, damn it. 아, 요 아저씨가. I know you're out there. 나 여기 나가는 걸 알고 있어. Listen to me, goddammit. 내 말 심냐? 라는 뜻이요. 날 무시하지 마. 어, 뭐지?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볼게요. 해석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눈을 조심해. 뭐라고요? 그의 눈을 피하는 것이 네 신상이 좋을 거다. 눈을 피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요? 알게 될 거야. 조만간에. 자, 엄청난 수습, 엄청난 힌트를 줬죠? 절대 눈을 보지 말래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응? Poor guy. 불쌍한 자군. 평안하게 잠들길. Rest in peace.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를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rest in peace. 태우면 되냐? 잘 가. 장례 비용 내가 어 아껴준 거야. 이 뭐지? 어? 어? 아, 챕터 1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네요. 요 장면, 챕터 1에서 있었던 장면이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 마지막에 엄청난 스포가 오 뭐야? 스포가 나올 텐데 보길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리를 끄거나 방송을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 게임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멋진 스테이지가 마련됐군. 어! 어! 불에 타고 있어. 아, 얘는 불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어, 트라우마가 있죠. 어 뭐야 이거. 어 역시 막판 다워. 자 어떻게 깨는 건지 한번 잘 봅시다. 마지막 보스전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또 처음부터 다 먹어. 야 그냥 얘네 상대하면서 먹자. 안되겠다 시간이 너무. 그리고 총알이 이제 부족하니까 요거 총알 좀 채우고. 총알 한 20개까지는 채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총알을 여기 있다.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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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김에. 아, 이 병이 소용이 있나 여기서? 이거 맞추기 되게 힘든데. 아, 된장. 그렇지, 두 놈. 이걸 맞춰야 되는 건가? 어이, 글쎄, 낚이는 것 같은데. 총 아까, 아,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낚였네? 아, 나 저거 쏘라는 건 줄 알았어. 낚였어. 아. 어, 뻑. 아, 내가 원래 방송에서 욕 안 하는데, 아, 영어 욕을 좀 해야겠어. 얘네를 무조건 잡아라. 아, 뭐야! 어이, 얘네 뭐 하는지, 뒤에서 나타나고 난리야. 어, 불이 안 붙여져. 불 안 붙여졌어 방금. 어, 불 안 붙여졌어. 그렇지, 됐어. 타이밍 잘 맞았어. 어, 됐어. 봐, 여기 쓸만한 건 다 뒤져보고 일단 이 상황에서 잠깐 딜레이 타임 때 요걸 먹자. 어, 아우, 야, 총, 야, 총 안 보였어, 방금. 총구가 안 보여가지고. 한꺼번에. 그렇지. 어쩔 수 없어요. 타이밍을 맞추기 힘드니까 총알을 써서라도 잡는 게 좋겠죠. 아, 태무단준이야. 양아치니? 그 다음에 얘. 얘는 샷건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무기 교체하는 걸 휠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 어, 죽을 뻔했다. 스태미너, 스태미너, 스태미너 부족, 스태미너, 스태미너. 아, 이거 계속 나오는데? 이거 잡아야 되는데? 잠깐만. 아, 총알 없다. 아, 어떡하지? 했고 지금 기회를 노리기가 너무 힘든데요. 시점도 그렇고 내가 이걸 그 총알이 계속 나오는데. 어이. 나이스, 됐어. 루비 태웠어. 루비 태웠어. 와, 오, 돌겠다. 어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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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알이 없어. 아슬아슬하게 이게 주문 뭐야 이거. 어, 이제 돌아다니면서. 불 왜 안 태워? 이게 번, 아, 이게 불 태우는 표시가 잘 안 나타나. 아싸, 체크 포인트. 죽어도 여기서부터야. 정신이 하나도 없네. 먹고 다니. 샷건. 뭐 어떻게 계속 얘네 계속 잡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뭐가 눈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어, 뭐지? 어디를 가야 되는 건가? 잠깐만요. 천천히 볼게요. 어, 나온다. 얘네 다 잡아야 되나 보구나. 아까는 그냥 아이템 먹을 시간을 주는 거였어. 어, 이거 참. 엎어트림. 일단은 한 놈 엎어트리고 잡으면 좋겠지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컨트롤이기 때문에, 세 놈, 아, 잠깐만. 일단은. 어, 왜? 넘어져, 넘어져. 기다려. 아, 번 표시 없어졌어. 어이, 뭐야? 어이, 왜 이렇게 많어, 애들?
오! 당황했어. 잠깐만. 코뿔이다. 아, 야, 태워야 돼, 태워야 돼. 한 놈이라도 태워야 돼. 아. 역시, 이 시점 구려. 너무 구려. 와! 아. 못 봤어, 폭탄다는 거. 아. 노답이다, 노답. 올라가. 총알 하나도 없고요. 아, 이거 쓰면 아까운데. 저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걸 하나 좀 써봐야겠어. 아, 이것도 함부로 쓰는 게, 그렇지! 좋았어. 내가 이걸 노렸어요. 아, 뭐야! 소용없잖아. 별로 안 좋잖아. 아, 이거 돌겠네. 총알 너무 안 주는데? 어, 일단 뭐 하나. 잠깐만,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어! 안 돼! 그렇지! 에이, 봤어요? 내 놈 쓰러뜨린 거? 새 놈인가? 아, 쟨 또 뭐야! 쟨 또 뭐야! 넌 뭐야, 또! 숨어. 아. 가만 있어봐. 아, 손땀. 야, 어떻게. 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총알도 없어 죽겠는데. 이거 너무 심한 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소? 와, 피를 한 번 더 채워야 되겠는데. 오케이, 풀피. 그러게요, 바지컬을 팀킬을 해줬네. 아, 그래서 제가 템을 이 앞에만 쏜 거였거든요. 혹시 몰라서. 오! 아! 잠깐만, 여기 템 있었는데. 아, 템 있었어. 템. 그렇지. 어디 있냐? 저 위에 있구만. 어휴, 횃불을 들고 있어! 횃불을 들고 있으면 안 되지. 아, 여기 스태미나. 잠깐 숨어. 숨어, 오케이. 아니야. 뿌리 중요한 거는 같진 않아. 뿌리는 좀 있다가. 지금이야. 어, 안 맞아. 야, 봤어요? 안 맞는 거? 오, 이게 뚫어. 왜 이게 안 맞지? 오, 얘 맷집 봐라. 오, 그냥 서 있네. 서 있어. 오, 뭐야! 대가리! 어. 대가리 안 맞아도 될 줄 알았는데. 대가리 맞춰야 되나? 잠깐만. 이러면은 그럴 수 없지. 이걸 맞춰야겠어. 어, 됐다. 어. 아, 얜 또 뭐야? 얘네 여자. 안돼! 안돼! 얘는 대충 상대하는 법 아니까 뭐 크게 뭐 걱정할 건 없는데. 이거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저놈은. 얘는 얘가 올라올 때 난 내려갑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총알 상태를 봐야 돼요. 총알 상태가 완전 최악이죠? 이런 개쭈뿔뿔이야! 아유, 진짜 내가. 어쩌라고? 응? 오! 잠깐만, 총알 만들어야 돼. 총알 만드는 거 아는데.
아, 총알 내가 총알 만드는 거 하려고 지금. 잠시만요. 컨트롤이지. 컨트롤. 잠깐만. 오케이, 됐어. 나가. 오케이. 총알 만들었어. 총알 만들었어. 아. 오씨. 우! 뒤져라. 아, 안 죽냐 너? 번개. 번개 번개. 쏟아 부어 쏟아 부어. 뒤져. 빨리 뒤져.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영 안 좋은 곳에 공격 당했어. 하지만 잠깐만. 지금 여기서 총알을 빨리 만들어야 돼. 빨리 만들어. 어, 총알 만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어. 됐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어. 그렇지. 와, 겁나 안 죽어. 겁나 안 죽어. 어, 피했어. 피했어. 나 봤어요? 내가 컨트롤? 컨트롤 봤어, 방금? 이게 나야, 이게. 어? 옛날에 내가 아니야. 얼려버려. 잠깐, 얼려봐봐. 얼려봐봐. 아, 이걸로 소용없겠지? 얼리고 좀 딴 데 가서. 아, 템 좀 줘. 스태미나가 없어지잖아, 지금. 잠시만요. 어, 총 만들고 총알. 나이스! 나이스! 아! 이 개찌르기 같은 놈아. 죽여버려 그냥. 어때? 어? 아, 힘들어. 한번 죽고 깼네. 어휴, 컨트롤. 그동안의 연습은 여길 깨기 위한 연습이었구나. 어차피 총알 부족하지 않게 애들이 그 총알 조금씩 줘요. 어, 그런 거 있어. 이제 알았어 봐. 저기로 가면 되겠지? 이건 진정한 보스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픽업? 아, 이거 픽업이 이렇게 힘들어. 어, 됐어. 아, 겨우 요거 조금 주냐. 너무했다 정말. 이것도 만들고 가야겠죠? 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컨트롤 버튼으로. 어, 요거는 내가 많이 모아놨으니까. 어, 그냥 갑시다. 힘들었어요. 벌써 여기 한 시간째 하고 있는데 시간이 겁나 빨리 가. 어, 이 소세지가, 소세지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겠는데. 어, 여기 총알 뭐야? 픽업 하는 게 있어? 일단 숨어봐. 아이, 숨었어. 어, 다행히도. 어, 이제 숨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렇지. 맞췄어, 맞췄어. 이거 한 방이야 무조건. 아, 잘 봐, 잘 봐. 좌우를 봐야 돼. 좌우. 여기 위에서는 설마 안 나타나겠지? 저기 있다. 아, 아, 삑살. 시점이 너무, 어우, 시점이 너무 거지 같아. 와, 시점 보소. 와, 시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어, 대박이다. 이거 어떡하냐? 어디 시점을 이렇게 만들지? 어, 뭐지 대체? 이거는 재료가 많네요.
132개 만들 수 있는 건가? 그렇게 되면 다행이네. 어, 나중에도 많이 주는구나. 내가 이걸 안 쓰고 아껴뒀지. 아, 이거 시점이 너무 어, 구려, 개구려, 완전. 그렇지! 내가 이걸 노린 거지. 에, 맛이 어떠냐? 덤벼. 끝난 거야? 한번 써봐. 이동해볼까?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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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나와봐, 나와봐. 야, 나와. 나와. 어, 안 맞았어? 왜? 어, 이게 왜 안 맞아? 와, 이거 맞추기 진짜 힘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거 안 맞는 거야? 아, 이거 시점 보소. 아까 잘 맞았는데 말이야. 어, 이게 뭔 소리야? 어? 어, 아. 있어, 있어. 그렇지. 나이스. 자, 총알 또 만들어야죠. 에이, 불편해. 이거 총알 시스템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야, 그래도 100몇 개를 만 쓸 수가 있어요. 126개. 그동안 모아온 게 되게 많은 거야. 난 앞으로 이걸로만 계속 얘네들 상대도 된다는 거죠. 잘 가. 끝난 것 같아요. 음악 소리가 이런 거 보니까 끝난 것 같아. 자, 요거 하나 더 만들고, 폭탄 만들고, 만들고, 어, 풀로 채워놔. 됐어. 속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속성이 다섯 개네. 중수님 다시 오셔서 반갑습니다. 아, 이게 그렇게 뭐 심하게 어려운 건 아니었구나.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 화살 대 있죠? 이게 시야를 가려요. 이렇게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얘네들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었죠. 시야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프레임, 프레임하고 물론 FPS 게임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프레임 10차이에 이걸 잘 맞추냐 안 맞추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완전 30프레임. 아, 밥 드셨어요? 내가 진작 왜 이걸 안 썼을까? 그렇게 재료를 많이 모아놨는데 이걸 자주 썼으면 난이도가 하락했을 텐데. 알았으면 됐지 뭐. 어? 오, 찔릴 뻔한 거나 지금 방금? 어. 여긴 또 뭐야? 내가 봤을 때 여기 개 나올 것 같아요. 그 저기 상자 뒤집어 쓴 놈 아니면은 어, 거미. 어, 상자 뒤집어 쓴 놈 나올 것 같은데. 아, 요거 되게 센데. 이거, 아, 이거 움직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풀어보자. 풀었어요. 한 번에 성공. 쉬운지. 그렇지. 어디로 가야 되냐? 저걸 내려야겠군. 맞다고요? 아, 걔? 걔는 뭐 와리가리만 잘하면 상대하는 거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른 성가신 놈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어우, 했네. 폭탄 할 때마다 긴장돼. 저거 잘 맞춰야 되거든요, 타이밍을.
잘못 누르면 그냥 터져버려요. 이거 이따가 하고, 이따가 템부터 먹고. 이건 뭔데 꽉 차있어. 샷건이지. 그리고 먹으면 되지. 아 이거 샷건 탄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매그넘 탄인가 보다. 아니네 요탄이네. 그쵸? 어 탄 모양이. 자 이거 어디. 어 여기 탄 있다. 하고 풀탄이네 풀탄. 어 일단은 작동하지 말고 이쪽으로 들어가 보는 센스. 총알이 많이 나오네요. 샷건탄 나왔죠? 네. 탄화는 어느 정도 충분하고. 뚠뚠뚠뚠. 어? 뭐지? 나 저거 작동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거 작동시키면 어떻게 돼? 아 이렇게 되는구나. 두 놈이야? 어 왜 두 놈이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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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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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제 이걸 쓸 때가 됐어. 설마 이 뒤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 오 피했어! 봤어 피한거? 어 뭐야 방금. 잠깐만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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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까 뽀록이했어 방금. 어 이거 뭐야 왜 자꾸 작동을 해 이거. 아 이거 뭐 타이밍이 뭐야 대체. 오 됐어. 나이스 봤어요 나의 컨트롤? 이거지? 이게 나야? 어 이게 나야 이게 이게 나야. 봤어? 이거라니까. 야 이거 좋네. 진작 쓸걸. 백몇십 개 있었던 건데 요거는 특전이죠? 이거 한 사람만 저 뭐야 예약 구매 한 사람만 주는 거. 어, 뭐야? 어 물이 차오르네. 느려졌어. 빨리 빨리 올라가 빨리. 어이 어떻게 된 거지? 됐어. 아 이게 물이 차오르니까 느려졌구나. 빨리 잡아야 되는구나. 제한 시간이 있네. 야 세상에 이걸 총으로 잡으려고 했다니. 에고니 볼트가 이게 예약 특전 무기인데 예약을 미리 프리 오더를 안 한 사람은 이거 에고니 볼트 무기 없는 거야? 어? 무기 뭐 얻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 진짜 노답이다. 야 난이도가 하락했어 이거 때문에. 휴. 자 일단은 좀 채워놓고 갑시다. 쿠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보니까 인사가 좀 늦었네요. 엘레 가드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 정신없어가지고. 일로 들어가면 되겠지? 벌써 여기 1시간 10분째 하고 있군요. 응? 루빅. I created this world. 이 세계를 내가 만들었어. 넌 나를 여기서 가둬두지 못해. 넌 날 가둘 수 없어. 그런 건가? 체크 포인트. 오케이.